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4월 23일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유증상자 1,890명 추가되어 47,786명, 누적 확진자 13명 추가되어 2,839명, 치료 중 환자 359명, 누적 완치자 78명 추가되어 2,430명, 누적 사망자는 1명 추가되어 50명입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아직 32개 주 락다운 해제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상황 운영센터 회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총리는 이를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및 안보 분야 담당자들을 지정했으며 이번 달 안에 명확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이점을 위해 현재의 바트와 약세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국 중앙은행에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부총리는 정부가 6월경 국내 소비 진작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 시사하였습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만약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이 나오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며 때이른 조치 완화는 재확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강경 대응책들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국은 국민들을 위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4월 22일 질병관리국 국장은 태국의 우기가 접어드는 5월에서 10월 기후변화에 취약한 7개의 위험그룹들에게 우선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현재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는 독감과 중복되는 증상이 많아 진단 및 치료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작년보다 예방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7개 위험그룹 대상자는 접종 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7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보건소 및 해당 개인 병원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22일 내무부는 송크란 기간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송크란 축제 기간인 4월 10일에서 16일까지 코로나의 영향으로 축제 행사를 금지시켰으며 그로 인해 작년 대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송크란 기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치앙마이 63건이며 사망자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촌부리 14건이었습니다.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음주운전이었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오토바이 사고가 79.39%로 가장 많았습니다. 4월 1일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중 엄격히 금지하는 27개 관련 직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법률 조항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 협약 또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은 고용주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고용부의 사무국장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은 해당 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전문가는 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받은 후 취업 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은 최근 사회의 공황과 혼란을 부추기는 16건의 가짜뉴스 배포자들에 대해 법원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체포하고 단호하게 법 집행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들은 페이스북 등 주로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월 22일 태국 농업협동조합 부사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업 분야 중 수출길이 막힌 계절과일 망고가 있습니다. PTT그룹과 협력해 주유소에서 망고 6톤 이상을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망고들은 수출 등급인 최고급 품질로 5kg에 150바트, 하나 약 5,700원, 10kg에 300바트, 하나 약 11,400원입니다. 판매되는 지역은 방콕 내 7개 지역, 그리고 치앙마이, 콩켄, 우돈타니, 차이아폼, 피사놀룩 및 나콘 라차시마의 PTT 주유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최연소 코로나 감염자 1개월 아기 소식입니다. 아기는 부모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었고 아버지는 완치돼 일찍 퇴원을 하였지만 어머니와 아기는 계속 치료 중이었습니다. 아기는 점점 호전되어 가다가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4월 22일 T 박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내 코로나 환자 중 가장 어린 1개월 된 아기가 퇴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중보건부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19일 동안 병원에서 여러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코로나와 잘 싸워 이겨낸 파킨이라는 아기를 라영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은 행정구역상 방콕 포함 77개의 도가 있습니다. 다시 877개의 구로 나누어지며 그 안에 가장 작은 마을의 개념인 무반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지역의 무반에서는 평소에 지병이나 아픈 분들을 위해 마을 자원봉사자분들로 구성된 약 배달 서비스 그랩도록을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보건소에 나오지 않고 의사분들이 전화통화로 진료를 하고 난 후 처방받은 약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직접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또한 간단한 비상약들은 언제든 그랩 약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반면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음식 배달업 및 인터넷 쇼핑몰 업체 외에 넷플릭스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얻은 기업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가입자 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21일 기준 넷플릭스는 2020년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1,577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700만 명을 2배 이상 웃도는 규모이며 이로써 넷플릭스의 총 가입자 수는 1억 8,290만 명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57억 6,769만 달러, 한화 약 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콘텐츠 시청이 줄어들고 신규 가입자 증가세도 꺾일 거라는 예상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3월 중순부터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촬영을 중단한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면 넷플릭스도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대변인은 현재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전국 대형 저수지의 물 상황은 총 저수율이 48%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가뭄 경작을 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서들과 각 지역의 물 관리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필요한 곳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4월 22일 오후 15시경 패차분 지역의 반대뻥 마을에서 우박이 1시간가량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좋아했으며 사진을 찍고 다양한 SNS를 통해 게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중 약 80여 가구에서는 재배 면적 약 14만 5,500평의 콜리플라워를 재배 중이며 이제 막 수확할 예정이었지만 가둬갈 만한 우박이 떨어져 상품을 팔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은 슬픔에 잠겨있다고 합니다. 4월 19일 일요일 혼켄에 사는 아피싯이라는 여성은 3살 된 아기와 함께 우유를 사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상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지갑을 발견하였고 그 지갑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그 여성이 범인인 것을 확인했고 결국 이 여성은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미용사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한 상태로 오랜 기간 있다 보니 갖고 있는 돈이 고작 120바트가 전부였고 아기에게 배불리 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순간 판단 능력이 흐려졌다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